2000년 동안 검증된 부활이라는 진리를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사순절 기간에 달려왔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부활입니다. 그게 나의 믿음으로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겨우 그것이 끝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부활의 소식이 훨씬 능력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이 너 자신의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증언할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자신의 부활이 아니면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 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히 우리가 증명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냐?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부활을 우리 눈에 보여달라고 수없이 말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마태는요,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려고 했느냐? 부활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증명하기 쉬운 빈 무덤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시킨 사람이 부활 증인이 아니고 죽음 증인이. 죽음의 증인 첫 번째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여인들은 바로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똑똑히 목격한 자들,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증인 두 번째는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제3자입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경비병을 부활사건 앞과 뒤에 배치시겠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언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설득력, 탁월한 증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목격하고 확인한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증언의 능력만이 아니라 증언의 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의 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나의 부활인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보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께 보람을 드리고 감격을 드릴 만큼 부활의 증인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적어도 영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육신과 영혼을 넘나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났다, 예수 믿어서 된 게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밑바닥, 죽음을 넘나드는 영적 세계 경험, 부활이 자기 부활이 된 사람은 뭔가 보여줄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죽음, 부활이 아니라 무덤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은 빈무덤이, 무덤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고 그 문제가 나를 가로잡고 있지만 그런 난 그 무덤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좌절, 상처, 아픔, 불가능이 다 사라진 빈무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보람 있다고 인정한 그 말, 내 무덤이 비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부활 증언, 바로 그 증언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